제 이름은 에스더 마고아입니다. 나주 성물에 대해 증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편도염을 앓고 있던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는 매달 편도염을 앓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제가 방문했는데 영광의 자비 예수님과 나주 성모님이 계신 이 상본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성수도요. 그녀가 퇴원할 때 의사는 수술하러 다시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퇴원했고 이 기적성수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쳤고 영광의 자비 예수님 상본을 사용했어요. 5일 후 의사에게 결과를 들었는데 그녀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 없다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편도염을 앓지 않았고 벌써 네 달째 접어듭니다. 지금 10살이고 어린 소녀입니다. 또 다른 증언은 제 딸에 관한 것입니다. 딸은 다리에 통증이 있었어요. 통증이 멈췄었지만 나중에 다시 시작되었고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증상을 밤에 겪게 되었는데 진통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비 예수님 기도문 상본을 아픈 다리에 묶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에 상본을 묶은 후 고통이 사라졌고 지금까지 다리에 어떤 통증도 없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기적성수에 관한 것인데요. 제 친구 두 명에게 나눠주었어요. 한 사람당 두 명씩이요. 그들은 혈압에 문제가 있었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성수를 주면서 아픈 곳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기적성수 한 병만 사용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혈압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증언은 영광의 자비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화요. 이 성화가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걸었는데 저의 집 전체가 변화되는 듯 했어요. 성화가 그날 빛을 비추었어요. 집안이 이 성화 덕분에 매우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모든 이가 이 변화에 놀랐습니다. 영광의 자비 예수님 축복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왕 중에 왕을 모셨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받은 은총인데요. 남편은 예전부터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 성수를 사용한 후 숨 막히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주에서 온 이것, 나주에서 받은 어떤 것이든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묵주와 스카플라 덕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보호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성물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걱정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물들을 가진 뒤로 이것은 저의 전사, 군대와 같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거든요. 나주에서 받은 이 모든 성물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마마 줄리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없이는 나주에 대해 몰랐을 것이며 나주 성모님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물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마마 줄리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절하심에 감사드려요. 마마 줄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말라위에서 나주 전파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이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를 전할 것이며 말라위의 많은 이들이 나주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나주에서 받은 이 성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